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수장이 만나 북한 문제에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이 심각해서 여러 이상 징후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체제는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저출생이라는 사회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3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 속에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저출생 문제와 반사회주의 문화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감성 정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오늘이었죠. 네, 한미일 3국의 안보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단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세 나라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서도 봤지만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특히 해킹, 암호화폐, 네. 탈취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북러 군사협정 문제도 새롭게 대두됐고요. 그래서 이 안보실장들이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 예. 발표를 한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increasing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sharing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 We've also launched new trilateral initiatives to counter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from its cybercrime and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to its reckless space and ballistic missile tests. 저렇게 한미일 국가 안보 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난 6월에 도쿄에서 만난 다음에 6개월, 반년 사이에 두 번을 만난 거니까 꽤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기억하는데 한미일 안보수장이 만났어도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만큼 긴밀하고, 예. 또 긴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의 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매년 처리하는 법안인데요. 한반도 관련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담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내년도 법안에 새롭게 들어간 거는 전자권 관련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예.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자권은 1950년 7월에 한국전쟁 와중에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통째로 유엔에 넘겼거든요. 유엔군한테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한미연합사로 넘겼습니다. 이제 미국에 넘긴 거죠. 그리고 나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은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의를 해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가 돼서 천안화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돼서는 우리 군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저도 이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네.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전작권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이양 계획에 이걸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이제 쭉 안 나오고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이 내용을 담으면서 다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법안에는 그 전작권 이양 관련 논의 사항을 6개월 안에 의회에, 펜타곤에서 의회에 좀 보고해라. 예. 이런 요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 대회가 11년 만에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출생률 언급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얘긴데요. 며칠 전에 평양에서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네.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뒤늦게 기념 촬영을 했다면서 보도를 또 냈는데요. 2012년 4차 대회가 열린 다음에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린 건데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기념 촬영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1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제목이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뭐 위로하거나 뭐 치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 강령, 지침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핵심은 저출생 예. 문제 그리고 반사회주의 문화 확산을 막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뭐 중요하다 이런 걸 당부한 거였거든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도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북한도 뭐 출산을 장려하고 애 셋을 낳으면 뭐 우리처럼 애국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낳는 아이 숫자 이게 1.79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0.78명 정도니까 뭐 우리에 비해서는 높지만 북한은 저소득 국가지 않습니까? 뭐 1인당 GDP가 한 1,000달러 조금 넘고 예. 저개발 국가 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저개발 국가들이 4명이 넘거든요. 합계 예. 출산율이. 그리고 이제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2.1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북한의 출생률을 뭐 걱정할 처지는 아니라고 예.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여전히 고민하다고 하고 있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할 예.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북한에서 출생률이 낮은 이유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생활이 힘들고 네.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 같은 데서 그렇죠. 일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990년대에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고난이 행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적게는 수십만 명, 예.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사망하고 굶주려 굶어 죽고 했는데 그 여파가 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생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나도 아이를 키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요.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반사회주의 사상 예. 이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북한에서 특히 요즘에 최근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합니다. 네. 아,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쓰는 단어들도 많이 쓴다고 해요. 뭐 동무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오빠라고 부르고. 오빠라는 말을 안 하나 보죠? 오빠라고 하고 동무를 네. 오빠라고 부르고 뭐 이래서 심지어 뭐 유행어도 따라하고 이거는 뭐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5월에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서 온 주민들이 최근에 BBC랑 인터뷰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처벌 강화를 위해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 법을 제정합니다. 네. 우리로 치면 뭐 국가 보안법 같은 거겠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유입하거나 보고 뭐 배포하면 징역형, 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는데요. 징역을 살게 되고 이걸 아주 많이 대량으로 유포하면 사형까지 처하는 걸로 법안이 공개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수위가 높게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영상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장면이
조금 관심을 끌어가지고 네.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리일환 당 비서가 이번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걸 열심히 듣다가 예. 갑자기 눈물을 툭 흘리면서 손수건 꺼내서 지금 장면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쭉 닦습니다. 네. 근데 저게 상당히 이제 뭐 김정은이 원래 많이 운다, 눈시울을 붉힌다 뭐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보도도 많고. 네. 근데 이번에 저 장면은 이제 많이 눈길이 갔습니다. 조서연 앵커는 이제 북한 뉴스도 많이 보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세요? 추정을 한번 해보신다면. 글쎄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릴 때는 좀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연출하거나 호소할 때 많이 좀 흘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저도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만 아는데 네. 뭐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장면을 쭉 보면은 약간 감수성도 풍부하니까 감정에 젖어서 네. 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대회가 어머니 대회니까 본인의 생모,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하진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고용희라고 원래는 고용희로 알려졌다 고용희로 예. 확인이 됐는데요. 20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생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생모가 고용희 씨가 김정일의 본처가니고 후처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어머니와 생활을 많이 못한 게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베른에서 유학할 때 이모랑 같이 살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이모가 뭐 친이모인지 후견인인지는 모르지만 이모랑 살고 해서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크고 그럴 수도 뭐 이런 생각을 좀 네.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독재자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 자아도취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래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을 종종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조선중앙TV에서 녹화 장면에서 저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내보냈다는 거는 아마 이거를 조금 감성 정치 쪽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뭐 북한의 대내 사정이 부쩍 어려워지다 보니까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영우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 만나서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뉴스가 됐습니다. 네. 올해 북한 당국이 특히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국경 봉쇄 이후에 경제난이 심하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식량 사정도 악화돼서 주민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통일부가 공식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해외 공관도 한 7개 정도 철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의 불만 이걸 돌리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 관련 행사에 많이 군부대도 데려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또 리더십의 위기를 느껴서 이런 세습 의지를 세습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서둘러서 약간 조급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게 학자 출신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미국 이야기 다시 좀 해보면요. 이 미국 대선이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이 소환됐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네. 아이오와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김정은 얘기를 꺼낸 건데요. 아이오와에서는 1월 15일, 다음 달 15일에 이제 공화당 첫 경선 코커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언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s negotiating our nuclear package with Kim Jong-un, who won't talk to him, by the way. He won't even talk to him, North Korea. He won't talk to him, but he likes me. He likes me. You know, for 4 years, you had no trouble with North Korea, did you? 그러면서 로켓맨,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예.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로켓맨하고 만나서 뭐 협상도 하고 서로 잘 지냈다. 무용담처럼 늘어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의 본선 상대를 자기는 이제 본선으로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선 상대를 바이든으로 상정하고 바이든의 외교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을 예. 이름을 불러낸 건데요.
미국 대선에서 최근에 북한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전국 유세장을 다니면서 북한 김정은 얘기를 하면 화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 대선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참 잊을만 하면 김정은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브라질이 관심거리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조앵커는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브라질 하면 글쎄요. 전 축제가 좀 생각나는데 이치동 기자는 어떠신가요? 저는 축구랑 커피 그렇죠, 생각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브라질이 얘기가 된 거는 우리 공군이 대형 수송기를 도입하기로 추가 도입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수송기가 한 7, 80명 병력을 태울 수 있는 정말 큰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도입하는 사업에서 브라질의 엠브에라르사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C-390이라는 기종인데요. 네. 우리 언론이 일제히 이거는 이변이다, 깜짝 선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대형 수송기를 록히드 마틴,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C-130 모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난하게 록히드 마틴의 C-130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브라질 모델이 된 겁니다. 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C-390을 쓰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가 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7,100억 원 정도 돼가지고 2026년까지 3대를 도입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지금 기자들이 궁금해하죠. 왜 브라질게 됐느냐 네.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이거 선정할 때는 뭐 가격, 성능 이런 게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때는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절충 교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기 기술 이전 그리고 우리 방산 업계의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브라질 업체가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네. 설명입니다. 전략을 잘 쓴 게 우리 중소 방산 업계 3개사와 미리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이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시사점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방산 K방산 방산 강국으로 나가는데 네. 무기를 수입할 때 무조건 미국 거, 뭐 유럽 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네.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도 큰 기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으로선 선택지가 보다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게도 듭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달 하순에 노동당 전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데요. 군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공개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